이걸로 진의 5마리 오늘의 일정은 내볼까?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. 안 할래. 스노클 하고 싶다며 지금 들까야 재밌지. 여기 스노클은 무조건 밤에 해야 될 것 같던데. 밤에는 물이 엄청 깨끗하거든. 근데 낮에는 물이 똥물이다. 왜 그럴까? 너네만 물에 넣어줄까?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요. 계속 후레쉬로 확인하고 무서워가지고 텐트 조금 싼 거거든. 이거는 좋은 것 같아. 방충망 엄청 촘촘해요. 이거 텐트. 나 이거 무인도 와서 아픈 건데 평소에는 몸 안 부어. 날씨가 더운데 선선해. 추워. 뭔 말인지 알아요? 리리. 뭐야, 여기 제트기 지나가? 여기 있으면서 제트기 처음 보네. 칼을 좀 어제 세게 베어가지고. 어제 미니가 징벌의 가위를 득템했지 뭐야, 키키. 이걸로 진의 5마리 잘랐어. 난 스테이크. 먹을 거 얘기하지 마, 그만해. 가볍게 비프 카레나 먹어야겠다. 맛있겠다. 갑자기 나 시장 팥죽도 먹고 싶다. 난 그냥 백반 먹고 카페라떼 두 잔 먹으려고. 카페라떼도 맛있겠다. 홍보수에 설탕 넣어서 먹고 싶다, 키키키키. 뭘 거야, 그만 얘기하자. 좀 내볼까? 일찍 일어났네 미니야. 안녕. 안녕. 성생활 오래한 아줌마가 내 키. 캡처 좀 해주세요. 썸네일용이에요. 썸네일용이요. 캡처 따주세요. 저기서 슬픈 건 차려 입어봤자 봐주는 거는 객관구랑 진의 119 선 공무원들 뿐. 객관구랑 119 선 봤어. 내 몸이가 진주었어. 빨래들도 다 말려놨어요, 저희. 뭐 하는 거야? 이제 똥 싸러 가야지, 나. 나 똥 싸러 가야지. 똥 좀 싸줘야지 건강한 하루를 보내겠구나 싶죠. 안녕. 네, 그래서 내일 아까 선장님이랑 전화 와서 똥 싸면서 통화했어요. 내일 10시 정도에 나가서 하는 걸로. 미리 물 빠지는 거 봐서 짐 다 맞게 옮겨 놓는다고 얘기했거든요. 속이 편하다. 아, 하루 일찍 나가는 거 2박 3일로 다른 모임으로 갈게요. 미니야, 손은 씻어야지. 손에서 똥 냄새 난다. 오늘 일정 어떻게 되나요, 아줌마? 자, 오늘의 일정은 우선 낚시를 합니다. 밥을 먹습니다. 정리를 합니다. 청소를 합니다. 낚시를 합니다. 밥을 먹습니다. 정리를 합니다. 일찍 잡니다. 일찍 일어납니다. 그러고
짐을 챙깁니다. 짐을 다 옮깁니다. 나갑니다. 나갑니다. 이제 낚시할 거 챙겨서 가볼게요. 이거 다 가져가야 돼. 다 써야 돼. 이거.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. 이쪽이 그나마 벌판이 제일 안전해서. 봤어? 그거. 어우. 화이팅. 화이팅. 멀리 못 달려. 안 나와 안 나와. 이거 기회가 언제든 없네. 차라리 밑에서 원투 던지는 게 미니 100m 날린다며. 100m 못 날려. 아 근데 진짜 차라리 밑에서 던지는 게 나았을 텐데. 여기가 훨씬 좋네. 그나저나 뭐 좀 먹어야 하는지. 배고파는데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닌데. 야! 어!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먹을 수 있는 건가? 어? 여기서 스트로퍼만 먹어볼게요. 아니 스티로폼이 이거 코코넛이야? 코코넛 처음 먹어봤는데? 얘 이름은 코코넛이야 그래? 소리는 스티로폼 소리 나는데? 미니씨 그만 고생하고 수저만 갖고 와요. 지금 나 김치찌개에 밥 먹는 중. 밥 많이 했음. 키키키키키. 주작이네. 찌를 하나 점점 티나. 다시 티 안 났는데 하나도? 내 표정만 안 보면? 무슨 소리야? 쟤 뭐해? 하는 순간 했는데? 너 어떻게 먹는 거야? 야, 중요한 게 있어. 먹을 줄 몰라. 오, 뚫린다. 오, 뚫린다. 오. 그거 국물은 다 마시고 안쪽에 과육까지 먹는 거는 알지. 아 차가워. 아씨. 아게 먹어 이거. 뭐야. 사망. 야 이렇게 접지가 저렇게. 이거 어떻게 먹어? 오 많이 나와. 오. 야. 안에 들어간 건더기네. 오! 아, 맛있다! 담백하고 고소한 맛? 아, 맛있다! 고소해. 코코넛 밀크. 코코넛 워터. 아! 우와 맛있다. 이렇게 먹는 게 맞아? 코코넛 밀크. 오. 예쁘다. 그냥 젤리야 이건.
나도 처음엔 맛이 없었거든? 이거 무슨 맛으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익숙해진 맛?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맛? 익숙해지니까 생각이 나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코넛이 그 마트에서 생각보다 되게 싸게 팔아요. 나 시두부도 먹다 보면 생각나는 맛이지. 키키엣 키키엣 키. 시두부는 비주얼이 너무 쓰레기야. 제 점심이에요. 저 되게 소식하는 습관이 있어서. 나 요즘 그 소식자. 네. 그만 먹자. 아 배고파. 먹으니까 배고픈데 먹지 말 거야. 아. 맞네 미친 년. 아니야. 평상시에 지금쯤이면 눈알이 팽해서 정줄 놓고 하늘만 보고 있을 놈인데 확실히 틀리구만.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. 안 할래.